오랜만에 오랜만은 아니지 카메라 하나 샀다. 짜자잔 짜자잔 오즈모 포켓3 크리에이터 콤보. 오즈모 포켓은 아직 언제 샀대? 이번에 포켓3가 며칠 전에 나와갖고 DJI는 신기하게 이제 신제품 출시되기 전에 거의 유출이 많이 됐거든. 25일인가 그때 출시한다고 해서 바로 대기타다 샀지. 오즈모 포켓은 내가 처음에 원 썼거든. 옛날에 CS2019인가 그때 갈 때 샀는데 사실 그때는 내가 한번 쓰고 팔았어. 왜? 화질 너무 무리더라고. 오즈모 포켓 좋은 점이 이거거든. 여기 위에 이렇게 카메라 달려있잖아. 근데 이게 짐벌처럼 삼축 짐벌이라서 그냥 우리가 카메라 짐벌을 올려놓은 것처럼 되게 잘 찍힌단 말이야. 그게 장점이란 말이야. 되게 작고. 근데 그때는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번에 이제 2는 안 샀다가 포켓3가 끌린 게 뭐냐면 이 센서가 엄청 커져갖고 화질이 진짜 좋아. 1인치 센서인데 이 뜻이 뭔지 알아? 그 스마트폰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센서가 내가 이제 항상 이야기했잖아. 크면 클수록 더 화질이 좋다고. 빛의 수광량이 더 많아지니까. 근데 얘가 그게 들어갔다고 해서 아 이거 딱 아 이거다. 이거 완전 업섬용으로 찍기 딱 좋다. 지금 업섬용으로 산 카메라가 도대체 몇 대야? 캐논 빅시아 후속도 있고 고프로도 있고 포켓3까지 사? 근데 화질이 좋다고 하니까 난 또 화질 좋다고 하면 또 못 참거든. 티롱. 근데 이게 인기 엄청 많았고 지금 구입하는 사람들 한 11월 말 좀 받아요. 난 대기 타다 바로 사갖고 비교적 일찍 왔어. 아주 대단한 업적이구만. 내 주말에 이거 뜯으려고 얼마나 기대했는데. 슉슉. 좋아. 내가 이거 크리에이터 에디션이라고 더 패키지 더 많은 거 샀거든. 이게 뭐야? 이게 케이스인가? 그 갖고 딱. 아 이게 원대도 이런 거 있어. 여기 딱 담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그건 같은데. 그거는 뭔데? 아 가방 같은 것도 있네. 오, 아 가방이 이렇게 다 들어있구나. 아 이렇게 수납하라고 이렇게 아예 주는 거 좋다. 아 별도 패키지 없이. 광각 렌즈인가? 이거 광각 렌즈 킷이 따로 있더라고. 요거 요게 이제 그 새로 나온 오즈모 포켓3. 되게 작지? 근데 언제 화면이 생겼어? 화면은 있었어. 아니 되게 작은 것만 있었잖아 원래. 어 근데 이번에 이거 2인치로 바뀌었어. 아 이거 떼는 거 보여줄게. 어? 뭐 쉽게 떼지네? 근데 이거 돌아간대. 그러니까 어 켜졌다. 어 뭐야? 뭐야 유닛에 연결해야 돼? 싫어. 가장자리 스와이프 뭐야 이거 뭔 효과 이거 뭐야 글래머러스 글래머 효과? 내가 이걸로 찍으면 글래머 된다는 거야? 오씨 지금도 큰데. 자 짐벌 봐봐 이거 움직이지 카메라 움직이지 이렇게 짐벌. 일단은 이 FHD 30은 못 참지. 4K 60으로 가야 되고 메모리 넣어야 되잖아. 이걸로 고프로 박스인데 쪼잉 쪼잉. 어? 근데 잠깐만 이거 고프로랑 비교하면은 이런 느낌이네. 근데 얘는 삼각대가 밑에 있는 거고 대신에 얘는 1인치 센서 아닐걸? 화질은 얘가 훨씬 좋을 텐데 DJI가. 그리고 포켓은 삼각대 필요 없어 평평해서. 아 여기 있어 이거. 아 삼각대도 굳이 필요는 없네. 응. 그러면 전체적인 크기는 오히려 뭐 피타고라스 작다고 볼 수 있겠네. 어? 없는데 따로 연결하는 게 있나 봐. 아 근데 얘는 이제 그 고프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단점은 방수가 안 되는 것 같아. 메모리도 밖에서 꺼내져 있잖아.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냥 방수가 안 되는 거는 단점이고 빼고는 괜찮지 않을까? 이건 추가 배터리인가? 배터리 핸들이라는데? 아 이거 고프로처럼 그 배터리 꽂을 수 있는 그거 핸들 아니야? 아아 오! 어? 그립감 더 좋아졌는데? 단소살인마처럼. 아 충전된다 이렇게 꽂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거 꽂을 수 있네. 3단봉 3단봉? 이렇게 하고 오 알리먼 타임 앱 연결해야 되나? DJ 아 앱 있었다. 오 기기 찾으면 바로 연결되네. 저 로그인 해야 되는데 내 DJI 짐벌을 그렇게 샀는데 아이디가 없어? 아니야 DJI는 내가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아. 근데 DJI 우리가 짐벌은 꽤 있지. 우리 일해야 되니까. 오 액티브 트래커 따로. 오 이거 좋다. 오 눌러볼까 촬영? 오 오 카메라 올라오. 오 쉣 우와 어 괜찮다 이거. 드론에서도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 대상을 추적한단 말이야. 잠깐만 이거 어? 이건 뭐야? 뭔가 더 많이 들었는데? 이건 뭐지? 마이크도 들어있는데? 마이크 아니야? 애플워치 아니야? 어? 애플워치라고? 어? 어? 뭐야 이거 자동 연결되는데? 뭔데 이거? 야 DJ야 이런 건 잘하네? 아, 아. 와 켜자마자 그냥 자동 페어링 되어버린다. 인터뷰할 때 이렇게 하고 이건 또 뭘까? 아 이거는 배터리 그 안 끼울 때 밑에 이거 있거든?
4분의 1라서 삼각대 연결 이런 거? 어어 그런 액세서리 연결하는 용으로 쓰는 건가 봐. 아 요 대신에 이렇게. 그리고 이게 광각 렌즈. 어 이렇게 한 건가? 어 이거 자동으로 척 붙어버리네. 이거는 뭐 손에 거는 거 같고. 이거는 데드캣. 이 바람소리 같은 거 있잖아. 예예예예예예 가자. 어딜 가? 밖에. 테스트 간단 테스트. 아니 데이트는 안 나가면서 맨날 먹은. 아 잠깐만 나갔다 오자. 잠깐 요 앞에 말 동네 마실. 배터리 타임 좀 봐야 될 것 같아갖고 요 밑에 그립 지금 뺐거든. 근데 이거 빼니까 화면이 커서 이 그립이 너무 애매해진다. 이렇게 잡기가 좀 불편하네. 아 근데 애매해지는 이유가 이 화면이 생겨서 그런 거야. 배터리 팩을 달고 다니는 게 좋았겠네. 아 이게 켜고 끄는 거였네? 봐 이게 켜져 있지? 끄면 계속 갈 거냐 물어봐. 어? 화질 좋아 보인다. 기본 고프로구나? 어 기본 고프로보다. 오 근데 화면 회전되는 게 조금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오 근데 광각 꽤 쓸만하다. 봐봐 지금 광각 끼운 상태잖아. 만약에 이걸 빼면 아 막 엄청 큰 차이는 아니네.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딱 끼우면 아 이 정도? 배터리팩 줘볼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이게 있어야지. 아 이렇게 보면은 아이폰이랑 화질 비교 되겠네. 마이크 테스트 볼까? 마이크 자 마이크 켜볼게. 화질 좋아 보이는데? 그치? 마이크 연결됐어?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인터뷰한다. 내 멀리 가볼게. 거기 있어봐. 어때? 아니 지금도 들어와?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는 무선 마이크라서 뭔가 이제 거리에 따라서 뭐 더 소리가 커지거나 다가오거나 하진 않을걸? 어때? 빅팜 같아. 아 빅팜. 신발 회전 버튼이 단축키가 있었으면 좋겠다. 슬립백 어떻게 안 돼? 다리 하나 떨어지기 전에 와요. 어? 새로는 3K까지 만드네. 슬립백 NO 아 더워라. 슬립백 힘드네. 오 근데 오히려 이번에 잘 맞는 것 같다. 근데 배터리 좀 빨리 달 것 같다. 끼우면 배터리 핸들 전량이라고 하거든. 지금 0%야. 아 얘는 배터리를 따로 더 사는 게 아니라 배터리 핸들을 추가로 더 사야겠다. 그치? 어디 여행 가거나 하려면. 그거 없는지 플리커 없는지. 플리커 없어. 플리커는 셔터 스피드 문제라. 오우 화질 되게 좋아 보인다. 만사? 안 먹어. 그러니까 노출이 빠르게 안 잡히는 것 같아. 지금 엄청 하얗거든? 노출만 좀 빨리 따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핸드폰이 훨씬 빠르네. 고프로랑 비교해서는? 고프로가 훨씬 빨라. 근데 이제 노출을 잡고 나면은 되게 화질이 좋거든? 근데 노출이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 그게 조금 아쉽고 지금까지. 들어가서 밥이나 먹자. 오우씨 아니 화질 진짜 좋아 보이는데? 미쳤다. 이렇게 어두운 데 들어왔을 때 빠르게 잡혀야 되는데 이제 천천히 잡히고 있죠. 내가 밥할 동안 한번 보고 있어 볼래? 결과물? 맛있게 할 수 있어? 응 완전 내 맛있게 해줄게. 까무러치게 맛있게 해줄게. 너무 날 것 아니야? 완전 고기에 미친 식단인데? 오늘 고밥디. 고기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먹어. 맛있다. 오 어두울 때 사. 새 카메라 들고 나가는 나들이. 화질 좋은 것 같아? 화질 좋은 것 같아. 화질은 괜찮았어. 1인치 센서라서 확실히 좋은가? 그전 거랑 진짜 비교도 안 되게 좋아. 어떤 거? 뭐 고프로? 아니 핸드폰이랑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래? 핸드폰은 센서가 더 작긴 하거든. 나는 특히 이게 좋아. 이거 페이스 트랙이라고 켜지면 내 얼굴을 따라오잖아. 이거 나도 좋아. 운전석을 찍어줄 때는 나는 아예 하울링이 안 보이는 데서 찍어주잖아. 손만 뻗어서. 근데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얼굴을 고정해주니까 내가 지켜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찍을 때도 그거를 신경 안 써도 돼서 좀 편한 것 같아. 두 개 다 뺄 순 없는데. 그래? 응. 이렇게 보면 가장 좋아.
어.